혁신위가 출범했는데 존재감이 미미하다, 성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답답하면서 기인했을까요? 혁신위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이 망한다, 본인들이 망한다는 걸 체감하고 있을 텐데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냐, 지금 톤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안 받으면 민주당이 망한다? 아, 박 교수님, 안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알고 있는데 망하길 기다리는 겁니까?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네. 혁신위원장 받을 때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확약을 받고 갔어야 됐다고 봅니다. 네. 불체포 특권 포기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예. 이거 받으면 나 혁신위원장 하고 아니면 혁신위원장 안 한다라고 미리 상의를 하고 또는 네. 협상을 하고 시작했어야 됐다. 예. 자,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굉장히 소위 윤석열 정부나 소위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과거에 검찰이 자신들 편이었을 때, 즉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서슴치 않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왜? 검찰이 편파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윤 정부나 검찰에 대해서는 편파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불체포 특권을 만약에 내려놓을 경우 소위 방패 없이 칼을 맞을 그것도 민주당 쪽만 칼을 맞는다는 게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사실 불체포 특권 자체가 과거 군사 정권,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어떤 불신에 대한 기인 때문에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헌법적 권리이기도 한데 네. 이거를 남발해서 사용한 게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은 예. 이 불체포 특권 하라는 거는. 네. 자, 그러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요. 총선 1년 전에 모든 정당이 다 혁신이 해왔습니다. 그 혁신을 성공시키고 기대감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면 성공시키고 기대감 변화한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하려면 네. 이 정도 수준은 최소한 받아들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네. 언질이나 또는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못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혁신위에 예. 대해서 기대감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네. 좀 그런 점에서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 말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김은경 혁신위에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계점 아니냐. 네. 좀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거죠.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은경 위원장이 지금 나름대로는 지금 발언의 수위를 올리면서 치고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조금 당황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전 개인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혁신위가 가동되기 뭐 전부터 가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의 그리고 가동 구성됐을 때 그리고 구성 이후에 이 어떤 혁신위를 바라보는 민주당 지도부의 관점 뭐 시각 혹은 네. 언행 이런 걸로 미뤄볼 때 혁신위를 안중에 두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권한, 특별한 권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국민 모두에게는 없는 국회의원 너희들에게만 네. 있는 그런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건 권리가 아닙니다. 네. 그런 특별한 혜택을 얻을 만한 그런 어떤 뭐 일을 하고 있는가? 예.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를 저지른 의혹에 있어도 너희들에게 그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 네네. 그런 특권을 없애는 게 맞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김은경 쇄신위원장이 말하는 이 1호 그러니까 쇄신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민주당이 망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사라져야 할 정당이라고 난 자임한다라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도 이미 국회에서 본인이 밝혔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겠다,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 네. 그러면 당연히 쇄신위에서 만든 거를 네.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이걸 혁신위에서 만든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 이 쇄신안을. 이거는 민주당이 이 혁신위를 띄우면서 혁신위를 띄워야 하는 이유, 당의 위기, 대선 패배 이후에 어떻게 당을 재건하고 다시 집권, 그러니까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만들지에 대한 이런 수기, 그러니까 위기에 대한 절박함이 없고 반성과 성찰이 없다 보니까 예. 그런 위에서 혁신위를 띄워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예. 오히려 제가 지금 보면 혁신위가 무슨 쇄신안, 혁신안을 만들면 당 지도부나 민주당에 제발 이걸 받아주십시오라고 구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혁신위가 구성이 됐고 네. 지금도 이미 그래서 저는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당이 망할 것 같으면 혁신위원장이 떠나야죠.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아직 저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혁신위도 절실함이 부족하고 뭐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구성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이미 민주당 혁신위는 실패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